도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용재집 이행이 있었고요. 16세기 도서주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그 누가 나를 위해 가는 세월 붙잡고 동이슬 놓고 어물러 이별이 회포 달랜다. 한밤에 더 늙어가는 것 어이 견딜거나 한해 동안 속절없이 푸른 물가 져버렸네. 덧없는 인생 얼마나 남았건데 늘 나그네 몸 봄 흥이 많지 않아서 그저 마음이 아파라. 이날이 입춘이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. 늙고 게을른 이젠 남 뒤처지는 게 좋아 도서주를 그대 먼저 마시도록 양보했다오. 이날 밤 운경은 조금 몸이 편찮아 연애에 끝까지 남아 잊지 못하였고 언겸은 미리 도서주를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. 이렇게 용재집에서 이행이 도서주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.